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SK이노엔, DIT, 아비코전자,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이노엔인데요. 내년부터 달라질 이익지력과 글로벌 판매량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65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YOY로 50% 성장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동사 최근에 시장 빠지는데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올해까지는 파트너사인 종근당의 재고 조정으로 K-CAP 국내 매출액이 소폭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재고 조정 이슈가 소멸되고 판매 수수료율도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국내 매출 성장으로 긍정적인 실적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KKM 매출액이 1,600억 정도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KM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국 이외에도 미국, 유럽, 일본 쪽으로도 진출 성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T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산업인처로 시작한 기업인데요. 코스닥에 2018년에 상장을 했죠. 최근에 시장이 또 안 좋은 상황에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HBM 수혜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동사는 원래 비전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나 2000원 지향 검사 장비를 주로 만들었던 기업인데요. 4년간 SK하이닉스와 함께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개발에 힘써온 결과 올해 9월 150억 원대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주를 발표를 했죠. 동사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 쪽에 급속 어닐링 대비해서 면저항 특성을 개선을 좀 크게 함으로써 불량을 없애는데 수요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 SK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반도체 선단 공정용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단 공정에서 적용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10K당 한 대 수준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내년도에 60에서 100K 수준의 캐퍼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6대에서 10대 정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경쟁사의 해당 장비가 대당 한 50억에 7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 쪽으로도 동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웨이퍼의 오믹 접합 저항을 낮추는 데에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쪽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수요가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레이저 솔루션 쪽의 비중 확대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차기 HBM3 버전에서 원비 공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수요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 원비 캐파 확대나 HBM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아마 동사 장비 채택 비중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업사이드도 열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코전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올해 4분기에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DDR5 생산을 좀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D램 가격 하락이 멈춘 데다가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DDR5 전환에 따라서 탑재 증가로 동사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로 보면 동사 실적이 DDR4 전환율이 50%를 달성했던 2016년에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었거든요. 다가오는 내년이나 내후년 DDR5 전환율 증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동사 실적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실망감에 빠져있을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DDR5 전환 시에 단가가 높은 메탈 파워 인덕터가 신규 탑재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듈당 ASP가 한 6배 정도 증가가 됩니다. DDR5 같은 경우는 DDR4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개선을 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력 관리를 램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항기만 필요했던 DDR4와 달리는 PMIC와 인덕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탑재가 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이제 칩 저항기 대비해서 단가가 한 5배 이상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듈 당 한 개만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 정도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P와Q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DDR5향 메탈 파워 인덕터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DDR4로서의 전환 시점에는 저항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아비코 전자의 실적이 상당폭 개선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 캐파 증설을 위해서 신공장 공사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DDR5 전환기에는 이 동사의 메탈 파워 인덕터가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